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6강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nothing. 어떤 것도 부정어가 주어요. 자, will earn. 얻어주는 건 없어. 너에게 more respect. 더 많은 존중을. 자, from 너의 teammates, 팀원이나 colleague, 동료로부터. 자, then being a team player. 이게 주제네요.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보다. 여기서는 부정어 최상급이죠. 다시 말하면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가장 많이 너에게 존중을 가져다 주는데, 팀메이트나 동료들로부터. 그래서 이것도 뭐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거 최상급으로 쓰기, 비교급으로 쓰기, 부정어 최상급, 부정어 원급, 네 가지로 쓰는 거. 주관식으로 문제 설마 내진 않겠지만 내면 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뭐 바깥 쓰지만 being a team member is the most important to get respect from,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그러면 nothing is as important as, 이렇게 갖고 4개를 쓸 수가 있죠. 요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외우시고 아니면 안 외워도 됩니다. 자, today's business world, 오늘날의 소유격, 자, 사업의 세계는, 자, extremely 하게 competitive 하다, 극도로 경쟁적이다. 경쟁전이 아니고 적이죠. 형용사.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들어갔습니다. 자, only the fittest. 가장, 자, the fittest 최상급이죠. 최적화. 가장 꼭 맞는 사람이니까 오직 최적화된 사람들이. 그래서 the 붙었으면서 fittest people 생략구조예요, 사실상. the가 최상급의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수동사로 survive 해야죠. 여기 S 붙이면 안 돼요. 여기 S 절대 안 됩니다. 살아남는다. 더 최상급 복수. 그래서 더 올드 혹은 뭐 더 영, 더 유스 이런 거 있죠. 올드 피플로 잡죠. 그래서 가장 꼭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at 전치사 the highest at the level이에요. 레벨에서 of workforce. 그래서 인력이라는 사람들 인력에 있어서. 자, with that. 자, with that도 의역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적자 생존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적자 생존의 일, 직장과 함께, 이런 개념과 함께. 자, can you guess?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너는 추측할 수 있니? the number 숫자인데. 자, number 원이네요. 첫 번째 이유를. 자, 그 다음 어수는 당연히 목적어자니까 왜 사람들이 fire 수동이죠. 되는지를. 그래서 폼이 아니고 프롬인데 이게. 자, from their jobs겠죠. 자, fire는 해고. 해고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 자, most도 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인데 라는 뜻이에요. 자, the answer. 답이, 자, performance. 수행 능력.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those도 일반적으로 사람인데, 자, who do not produce the best individual results까지. 자, 어떤 사람이냐면 do not produce. 자, 만들지 못하는 저 최상의 개인적인 결과. 최상의 개인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are cut은 수동으로 썼죠.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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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화의 PP입니다. 가장 빨리 cut 잘려나간다. 자, 그 다음 in reality 현실에서는 the most popular reason이 주어져. 가장 인기 있는 이유인데 for someone 누군가가 being, 자, let go요. let 사역 동사 동사 원형. 자, from a company까지는 삽입절입니다. 자, let go of는 let go from으로 썼네요. 해고 아까랑 똑같죠. 해고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법으로 그래서 여기 가장 인기 있는 이유인데 for 의미상에 주어 썼다는 거. 자, being 여기 또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being, 그래서 분사 플러스 수동형이죠. being let go, 그러면 잘려지는 회사로부터. 이유는 실제 주어는 단수였고요. 본동사의 주어도 있습니다. 자, is unability는 전부 다 지금 보호 처리했어요. 자, 무능력인데. 자, 어떤 능력이냐면 to get alo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get along with, 어울리는, 어울리지 못하는 무능력을 말해요. 나아시니까 이게 결국에 뭐야, 일 잘하는 것보다는 왕따가 빨리 잘린다. 그래서 요 문장 어법 문제 내기 좋습니다.
자, the truth, 진실은 is that 동격의 구조죠. 자, when 사람들이 deviates from the overall mission of the team or company까지 시간의 부사절. 자, deviate라는 단어가 또 중심 단어예요. 자, 이 deviate는 우리가 10대 청소년 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게. deviate는 이탈하다. 이탈하다 말고 이게 deviate, 벗어나다.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잘 쓰이죠. 청소년이 방황할 때 DBH라는 표현을 쓰죠. 다음 DBH from overall은 전체적인 임무. 임무에서 벗어날 때 of 팀이나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서질. 자, 주어로서는 첫 번째 chaos 들어가도 되고 뭐 regress 들어가도 되고 뭐 confusion 들어가도 되고 나쁜 거 들어가면 되죠. 혼란이 follows 따라온다. 자, 요 둘 다 비가사 명사니까 지금 불가사 명사 S 들어갔습니다. 자, being a team member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team member가 된다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 means s 의미하는데 자, excelling 뛰어남을 의미해 자, at 좁은 장소죠. 너의 위치에서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이또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동명사 주어예요. 예.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는 행동 자체 혹은 사실은 단수 create의 또 단수 만들기 때문에 더 나은 opportunities 기회들을 만들기 때문에 for your teammate 너의 팀메이트들에게 사실상 뛰어난 사람이 잘리는 게 아니 뛰어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팀 멤버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회사에서 오래 간다는 거죠. 자, 뭐 진리입니다. 진리. 아무리 뛰어나도 사장한테 찍기면 바로 잘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 보시면은 저 사람들이 회사에서 해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inability to get along with 요거죠. 다른 사람들과 못 어울리면 잘린다는. 자, 그다음 주제는 자, 조직 보시면은 자, 전부 다 팀 멤버로서 누구든지 다 잘 어울리는 협업이 중요하다. 협업, 협동, cooperate. 요 소재를 백희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협업을 잘해야 하는 이유.